안녕하십니까. 골통사 윤정입니다. 저번에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요 힘줄 손상에 대해서 관리법을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힘줄 손상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제가 이제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빼고, 왜냐면 어려운 것만 얘기를 하면 안 보더라고요. 휙 돌려버리고 막 안 보니까 중요한 사항만 한 거 언급을 해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힘줄 손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힘줄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의 줄? 네, 힘줄 이런 걸 알아야 되죠. 힘줄은요, 유식한 말로 건이라고 해요. 건, 텐던. 네, 영어 발음이 좀 후져서 죄송합니다. 그럼 비슷한 말로는 인대가 있죠. 인대. 인대는 리가먼트라고 하죠. 그 힘줄인 것 같기도. 힘줄만 들었을 때 잘 모르겠죠. 근데 인대까지 딱 들어보니까 아, 인대인가? 힘줄인가? 뭐가 힘줄이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힘줄. 건은요, 근육 있잖아요. 근육. 근육이 건으로 바뀌어서 뼈에 붙는 거. 요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하고 뼈를 연결하는 부위가 되고요. 인대는요, 뼈와 뼈를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힘줄은요, 근육에서 뼈로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에서 발생하는 힘, 요거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관절을 근육이 당겨서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아킬레스건이 당겨지면 어떻게 돼요? 발바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가락 굴곡건, 얘가 당겨지면 손가락이 구부러지겠죠? 이런 움직이는 동작을 얘가 시킵니다. 근데 인대는요, 얘는 수동적인 구조물이에요. 뼈하고 뼈를 연결했으니까. 그래서 근육 부착이 없어서 얘는 뭐 얘가 당겨진다고 움직여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안정성을 부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십자인대가 당겨진다고 무릎이 구부럽니까? 아니죠. 십자인대가 없으면, 약해지면 무릎이 쑥쑥 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발목 이렇게 겹질렸을 때 전거비인대, 바깥쪽에 있는 인대요, 외측인대. 딱 이 인대가 손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덜렁덜렁거리죠. 막아주는 안정성에 관련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제 힘줄하고 인대가 뭔지 정확하게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힘줄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조. 힘줄은요, 세포가 별로 없어요. 세포가 별로 없고 콜라겐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이게 건조 중량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한 구성 성분이 돼요. 그래서 요 비율에 따라서 강도가 정해지는데, 그 근육이 힘줄로 바뀌는 부분에 그 적은 세포가 그나마 제일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링킹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제일 약하고요. 뼈에 붙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도 그 다음으로 강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위 있잖아요. 거기가 강도가 굉장히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혈액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근육하고 뼈는요, 혈액이 잘 가잖아요. 근데 이런 건, 힘줄은요, 혈액 공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 공급이 좋지는 않겠지만 얘가 손상이 됐을 때, 회복될 때는 이런 혈액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요. 그래서 이 혈액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 있잖아요. 그 붙는 부위에서의 뼈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에서 혈액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힘줄의 주위를 싸고 있는 조직에서 혈액 공급이 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발가락에 있는 건이 있잖아요. 그 건을 싸고 있는 활액막에서 혈액 공급이 많이 되고, 물론 다른 쪽에서 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킬레스 건 같은 경우에는 부건막이라고 해서 아킬레스건을 싸고 있는 그런 주위의 결합조직에서 혈액이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 주위조직에서 많이 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손상이 되잖아요. 힘줄이 어찌됐던 힘줄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다치겠죠. 그럼 이제 손상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염증기라고 해서, 처음에 손상이 딱 된 다음부터 5일째 정도 되는, 한 4-5일 정도 되는 시기가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시기에는요, 먼저 손상이 빵 됐잖아요. 그러면은 세포들이 막 죽은 세포도 있고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피도 나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막 세포들이 모여듭니다. 막 이제 전투를 하려고. 그래서 막 파괴되고 손상된 조직을 다 먹어치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인자를 막 분비를 해가지고 혈관을 막 자라 들어가게 하고 새로운 조직들을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되는데 이제 증식기가 돼요. 그거는 한 달까지를 차지를 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혈관이 여러 개가 이제 자라 들어오면서요. 영양도 공급하고 콜라겐이 새로 막 이렇게 자라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이상 이제 되고 이제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섬유가 막 계속 배열이 되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며칠 사이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굉장히 달단위로 굉장히 치료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손상이 됐어요.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그럼 꿰매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내가 이제 얼마나 오염됐는지, 골절이 같이 있는지, 손상이 어떤지, 전신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비교적 이제 깨끗하게 딱 손상이 된 경우에는요, 하루 이내에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손상된 것이 쭉 늘어지면서 당겨서 꿰매야 되는데, 그 당겨서 꿰맬 때 텐션도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봉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직경에 50% 이상이 떨어졌다면 거의 다 파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꿰매야 되고요. 50% 미만이라도 건을 싸고 있는 막이라도 꿰매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힘줄을 꿰매잖아요. 건을 꿰매게 되면 상처가 겉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상처는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요거를 뽑거든요. 실밥을 뽑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아, 실밥을 뽑았으니까 거의 낫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봉합을 한 다음에 강도가 점점 줄어들어서요, 한 10일에서 11일 정도 이 즈음에 제일 약해져요. 그러니까 봉합을 한 다음에는요, 실밥을 뽑을 때쯤에 해가지고는 제일 약하구나 라고 알고 계셔서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실밥 뽑았다고 막 니나노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요, 그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점점 강해지면서 정상 강도를 회복하는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제 재활을 어떻게 합니까? 재활. 이게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내가 예를 들면 얘를 꿰맸어요. 그러면 얘가 무리가 안 가게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놓겠죠. 그 상태로 해서 고정을 해 놓습니다. 보통 4에서 6주 정도를 고정을 해 놓고요.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관절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거는요, 얼마나 단단하게 봉합을 했는지 그 의사 선생님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유착이 돼가지고 내가 관절 운동이 잘 안 될 것이 예상이 되면 좀 더 빨리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관절이 굳어버릴 위험이 있으면 좀 더 빨리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봉합 강도하고 유착이나 굳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움직이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 10주에서 12주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힘줄 이 손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내용이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면 아까 이제 뭐 손가락을 뭐 영향하는 혈관, 혈액 공급만 하더라도 엄청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요, 조금 더 그래도 이건 좀 부족해, 이건 좀 내가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친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통의사 윤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